자, 다정한 남자입니다. 영상 보조는 민똘띠 가기로 하고 매장에 또 토끼 개코가 들어왔어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데려오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빨리 분양돼 가지고 또 데려오게 되는데요. 이번에 토끼 개코를 좀 열심히 신경을 써서 이제 멀쩡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막 잡힌 아이들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축양이 된 아이들로 다 요청을 해서 수입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끼 개코가 상태가 어떤지 그래도 한 번은 체크해 봐야죠. 자, 토끼 개코들이 대체로 다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잡혀오면은 상태가 많이 멀쩡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꼬리도 잘려있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들어오고 나면 상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나마 이번에 들어온 애들은 상태가 멀쩡하긴 한데요. 자, 그래도 한 번에 꺼내보도록 할게요. 이 토끼 개코는 엄청 사나운 도마뱀이에요. 막 토끼 개코는 순하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요. 순한 도마뱀은 안 물겠죠. 얘네들 기본적으로 사나운 종이 맞아요. 자, 일단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물론 적응을 하고 사람하고 익숙해지고 나면 또 순한 모습도 보이긴 하는데 지금으로선 싸나운 게 맞고요. 자, 일단 이 토끼 개코의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죠. 이 개코 도마뱀 입양할 때첫 번째로 똥꼬를 보세요. 이 똥꼬에 이제 뭐 별다른 분비물이 묻어있나 안 묻어있나를 확인해야 돼요. 똥꼬가 막 부어있고 막 생식기가 튀어나와 있고 이게 똥이 묻어있고 하잖아요. 아픈 개체예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발가락을 보세요. 이 도마뱀의 이 젤리를 보시면요. 자, 이 발가락이나 이런 데 뭔가 염증이라던가 이제 부절이라던가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돼요. 상태 체크를 했는데 발가락은 멀쩡하네요. 앞발가락도 보니까 멀쩡해요. 발톱도 멀쩡하고. 이런 애들은 이제 정말 정말 건강한 아이들이에요. 실제로 이렇게까지 건강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완벽하기가. 근데 이 정도면은 멀쩡한 거고요. 다음으로 주댕이. 입에 이 접합부 있잖아요. 이쪽을 보시면서요. 애들이 이제 염증이 있나 없나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염증은 대체로 없네요. 이 정도면 아주아주 아주 건강한 토끼 개코라서요. 바로 분양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몸에 이런 짜잘짜잘한 이제 상처 같은 거는 긁힌 정도니까 크게 문제는 없고요. 이 정도로까지 이제 다 자란 토끼개코인데 물리면 상당히 아파요. 근데 일단은 뭐 입양하신 분들 중에서 뭐 괜히 막한 번씩 물려보시는 분들 있는데요. 정말 변태 같은 짓거리니까 정말 그러지 마시고요. 자, 토끼개코 안에 구강염도 없네요. 입이 부었는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상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한 마리가 또 상태가 좀 약간 꼬름해 보이는 아이가 있었는데 너구나. 자, 이런 아이들. 자, 봤는데 코 위에가 부어 있잖아요. 여긴 염증 때문에 부은 거예요. 자, 한번 입도 벌려 볼까요? 입 안쪽엔 염증이 없네. 이 코가 여기 부어 가지고요. 라이노 같은데요. 그거 외에는 이런 아이는 또 다른 부분에 문제는 없네요. 건장한 수컷입니다. 이 개코도마뱀을 항상 입양할 때는 이 건강 상태를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지금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좀 마른 아이들이 있긴 한데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금방금방 이제 상태를 체크를 한 다음에 먹이 반응에 따라서 이제 따로따로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 수입 들어오면은 한 번에 다 다른 통에 세팅을 못해도요. 그래도 꾸준히 나눠서라도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아이가 여기 보스 같은데. 아, 맞다. 파워가 그냥 장난이 아니네. 이런 애한테 물리면 진짜 뒤지게 아픈 거죠. 이게 잘린 꼬리예요. 꼬리가 이렇게 잘렸다 새로 재생을 하면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거지같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한번 상태를 보셔야 되고요. 꼬리가 잘렸다 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닌데요. 육안상으로 다좀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 아이는 되게 건강하네요. 이런 애들한테 물리면요 진짜 아파요. 보세요. 장갑을 껴고 물렸는데도요 엄청 아프거든요. 자, 한번 넣는다 가보고. 자, 보자. 이 아이 모프 같은데? 암컷이네. 자, 건강한 암컷이네요. 암컷들도 상태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토끼개코는 애들마다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색깔도 다르거든요. 자, 이런 애들 갖고 할수 있는 게임. 자, 진실의 토끼 게임. 커플끼리서도 즐겁게 할수 있는 건데요. 토끼한테 이제 빠르게 순발력을 테스트하는 거죠. 이러면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 번? 못해. 안 물어, 나는. 근데 개코한테 물릴 때도요, 꼬다리만 살짝 물리면은 아파요. 그러니까요, 물릴 때는 그냥, 얘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진짜 물릴 만한 상황이다 싶잖아요. 그럼 깊게 물리시는 게 차라리 낫더라고요. 보세요. 제가 한번 살짝 물려볼 테니까. 토끼개코나 이런 도마뱀한테 물릴 때는 막,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얘네들 이제 포스피딩을 할 때나 이럴 때는 한 번씩 물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사실 깊게 물리는 편은 안 아파요. 이렇게 보시면, 아, 존나 아프다. 하지 말자. 아프네. 자국 그대로 났어요. 자, 아무튼 간에 저희 매장에 이제 토끼개코들이 들어왔는데 얘네가 요즘에 그 파충류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인기가 많이 점점 상승을 하고 있어서 분양량이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입양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어떤 부분을 보고서 입양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입양을 하시더라도 테이밍을 시킨다면서 막 처음 입양한 날부터 막 이렇게 계속 만지작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개코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데려가고 나서는 일주일 동안은 그냥 눈으로만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아이 아주 그냥 좋아 죽네 그냥 아주. 지금 성별은 암컷이네요.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항문과 그리고 꼬리 그리고 몸의 마른 정도 그리고 발가락 상태 이런 것만 체크를 하셔도요 되게 건강한 아이를 입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결과적으로 매장에 토끼개코가 새로 들어왔다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귀여운 토끼개코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